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한예종에서 영상원에서 몇 년간 또 강의도 했었었는데요. 한예종 여러분 볼 때마다 모두 이제 고향에 온 것 같아서 항상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RVC라고 해서 Realistic Voice Cloning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국악 판소리 음성 변환 연구. 우리나라 무형 문화재이신 김소희 명창분의 음성 변환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 그림 자체도 제가 프롬프트로 만들어낸 간단한 그림인데요.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이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해졌지만 저는 처음에 이쪽에 연구를 시작하게 됐던 게 지금은 너무도 흔한 알파고.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를 보면서 저는 그 알파고가 이긴 거는 전혀 뭐 놀랍지 않았거든요. 그건 언제나 일어날 일이었고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었는데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때 그 경기를 해설하던 분들이 소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바둑을 잘 둔다는 분들이었는데 그 알파고가 둔 수를 보고 저건 말도 안 되는 수다. 역시 뭐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도 실수를 하는군요. 라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대국이 끝나고 난 후에 보니까 그게 그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수였던 거죠. 그걸 보고 전 충격을 먹었던 게 아, 이제 인간이 소위 말해 인공지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이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수준에 왔구나라고 생각했었고 저희가 항상 이제 라이터즈 블록 뭐 창작에 있어서 어떤 벽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예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없던 것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의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야를 이제 공부하려고 그쪽에 관한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몇 년 전에 예술 쪽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 공학 쪽에서 좀 더 이과적으로 접근해 봤는데요. 그런 결과들을 같이 이번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아마 이 영상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브루노 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팝 가수가 우리나라 뉴진스 걸그룹의 하이프 보이를 부른 그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Baby, come and look in so crazy. But your body in a daydream. Come and feel with you, not the mighty truth. Boom, baby, you can pay it a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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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you can 충격을 먹고 이걸 좀 더 공부해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AI에 관련된 연구들, 특히 예술 연구, 음악 쪽도 그렇고 대부분 서양 쪽에 국한된 게 사실입니다. 제가 AI 작곡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모든 연구가 바흐, 비틀즈 혹은 팝 가수들 국한되어 있고 동양적인 건 거의 없고 거기다가 또 이제 국악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한 시점이라서 이런 것들을 국악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이제 연구했었고 그 국악 작곡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작곡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심사를 받을 때 그때 심사하셨던 국악 작곡과 교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작품과 너무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셨던 그런 일도 있었었는데요. 이 연구의 목적은 RVC, 보이스 클로닝을 이용해서 한국 판소리, 우리나라의 한국 판소리의 특징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성 모델을 개발하고 그 성능과 응용 가능성을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들이 이런 디스코드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제출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외국의 팝 가수라든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이유, BTS 정국 같은 자료들은 굉장히 많지만 어떤 동양적인 자료라든지 특히 국악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알고리즘이 국악의 판소리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저희 궁금증이었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우선 그 RVC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Realistic Voice Cloning이라는 거에 이제 약자일 수 있는데요. 뭐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사람의 음성 특징,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다면 제 목소리의 특징이 제가 어떤 말투라든지 뭐 그런 억양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목표 음성을 내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보면 이제 TTS라고 보통 하죠.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즘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이제 어떤 뭐 설명 뭐 어떤 아나운스를 하면은 예, 계신 그 경비분께서 약간은 사투리선 섞인 음성으로 뭐뭐뭐 언제부터 뭐뭐 이제 청소가 있습니다. 문을 닫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새는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그런 아나운서 여자분의 목소리로 항상 방송이 돼서 어떻게 된가 알아보면은 이제 그게 대부분 TTS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데 그 TTS의 한계는 기존에 녹음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음성만 합성할 수 있지 우리가 원하는 톤, 뭐제 목소리라든지 아이유라든지 그런 톤을 활용할 수는 없는 한정된 소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RVC의 작동 과정은 우선 제 목소리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제 음성의 특징을 웨이브넷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추출하게 되고요. 제뭐 억양이라든지 말의 속도라든지 발음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구강 구조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그런 특징들을 웨이브넷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고 추출해내게 되고 그 음성의 특징을 입력된 값과 내가 출력될 값에 해서 코사인 유사도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수치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1에 가까울수록 가장 이제 근사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래서 음성 특징을 이제 검색해냈으면 제가 만약 제 목소리를 아이유 목소리로 바꾸고 싶다 하게 되면 아이유의 학습된 그 데이터를 제 목소리에 적용해서 이제 음성을 특징을 대체해 나가게 되고 음성 합성에서는 TTS보다 훨씬 앞선 모델 합성 기술인 VITS라는 걸 이용해서 모델 합성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 안녕하세요라는 노래가 가사가 있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브루노 마즈 외국 사람이 저렇게 만약 이걸 말하게 하는 노래하고 싶다면은 브루노 마즈의 어떤 음성을 최대한 학습시켜서 거기서 보면은 브루노 마즈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미국인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한 말 중에서 하와이언 했다면 그게 안이랑 좀 비슷하게 들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영이랑 똑같은 영 발음이 없다고 해도 뭐 so young 한다든지 뭐 영하다 할때 영이라든지 forever 영의 영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하뭐 하와이 하 이런 발음들 비슷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데이터들을 학습한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조합을 해내서 안녕하세요라의 가장 비슷한 그런 파형들을 이제 조합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 안에서 들어가는 뭐 알고리즘은 웨이브넷 딜레이티드 컨볼루션 저번에 뭐 CNN이라는 것도 전 발표에서 보셨겠지만 이 인풋 값들을 소위 말해 여기서 보면 히든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게 저게 은닉층이라고 우리나라 말에서는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라고 표현하는데 저 안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아웃풋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아마 한 학기를 저희가 다 해도 부족할 거고 실제로 연구자들도 요전 연구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블랙박스라고 그래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실제 만든 사람들도 정확히는 몰라요. 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라고만 알고 있는 거지 정확한 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그렇다면 음성의 어떤 발음은 저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노래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그 거기서 중요한 게또 이제 멜로디 어떤 그음 높이겠죠. 도미솔 레파라 뭐 이런 식으로 음 높이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알고리즘이 지금 현재로 크랩베 알고리즘이라는 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뭐 아이유 노래가 있다고 하면 반주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반주 부분을 제거하고 가장 순수한 음성 부분만을 이제 채취한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파형을 그래픽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이고 이 세로축은 음의 높낮이라고 할수 있겠죠. 피아노처럼 아래쪽에 있는 건 낮은 거, 위쪽은 고음 이런 식으로 이 파형들을 이제 CNN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파형의 주파수를 신경망 모델 학습을 통해서 이제 추출해내게 되고요. 그래서 정확한 음 높이를 추출해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랩의 다음에 나오는 알고리즘으로 RMVPE라는 게 요즘에 최신에 나온 게 있는데 Recurrent Multi-View Point Embedding이라고 하는 긴 이름을 줄인 게 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음성을 이게 어떤 1차원적으로 이런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분해하고 각 관점에서 얻은 정보를 재구성해서 이제 음성 인식에 필요한 정보는 잘 보존하면서 음성 변환에 필요한 정보만 조작하는데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변환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 목표는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판소리를 뭐 아이유라든지 현대 가수라든지 혹은 좀 아마추어 판소리 가수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서양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이 과연 우리나라 국악에도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이 실험을 위해서 이제 김소희 명창 무장문화재시고 우리나라에서 판소리 쪽에서 너무너무 훌륭하신 위대하신 그런 명창 분이신데요. 이분의 아리랑이라든지 뭐 구음 춘향가중 쑥대머리 상주아리랑 뭐 운단풍경 등의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원에서 이제 대부분 음원들이 판소리가 보면 이제 목소리만 있기보다는 뭐 보통 장구라든지 북이라든지 혹은 다른 가야금 같은 반주 같은 게 많이 같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원에서 반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스템이라고 해서 목소리 혹은 뭐 베이스, 기타, 뭐 이런 피아노 이런 것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요즘에 또 알고리즘이 나왔거든요. UVR5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예전에 저는 이제 뭐 광고 회사에서 이제 프로듀서로 활동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광고주들이 어떤 노래에서 그러니까 음원만 노래 그러니까 목소리만 빼낼 수 있느냐. 근데 그게 뭐한 20, 30년 전이니까 벌써 그런 것들이 그때는 절대 불가능하다. 뭐 목소리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건 가능하지만 목소리만 빼내는 건 이게 뭐 우선 그뭐 수백 년이 흘러도 안될 거예요. 안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죄송하게도 현재 이런 기술이 나와서 저도 볼 때마다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 UVR5라는 이 모델은 이 오디오 믹스에서 뭐 보컬만이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소스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여기서 몇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저는 킴 보컬 원과 UVR MDX Net라고 하는 우수한 성능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김소희 명창분의 쑥대머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리지널 음원이고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음원을 분리해서 목소리만 목소리를 제거한 이런 식으로 분리했고요. 다음에 이제 데이터 후처리라고 해서 좀 정확한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입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과정 노이즈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더 깨끗한 소스를 뽑았고 이런 것들이 RVC 모델의 정확도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실험은 1차는 뭐 GPU 요즘 엔비디아 유명한 엔비디아죠. GTX 1650이라고 좀 오래된 모델을 우선 사용해 봤었고요. 제가 연구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지만 연구만 할게 아니라는 거 보고서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많이 올랐던데 하여간에 그렇죠. 그런데 연결이 안 되는 게참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RVC 버전 1이라는 걸 이용했었고 추출 알고리즘은 피치 음정은 크랩베라는 걸 이용했었고요. 에포크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 학습을 몇 번이나 시킬 거냐. 이면 이제 뭐 여기서 저는 20번, 1차에서는 20번을 시켰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학습을 시킬수록 더 정확한 학습이 되지만 이것도 한계 효용이 있어서 뭐 어떤 경우에는 100번을 한 거나 500번을 한 거나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정확한 가장 효율적인 에포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에포크를 돌릴 때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실험은 굉장히 여러 번 실험을 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1차, 2차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GPU는 GTX 303080이라고 조금 더 뛰어난 걸 썼고요. 그다음에 버전 RVC 버전 2 그리고 추출 알고리즘은 RMVPE라고 하는
조금 더 발전된 알고리즘을 썼고 에퍼크는 이번엔 100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100번이나 시킨 거죠. 얘가 알아먹을 때까지. 그래서 자 그럼 우선 아이유에 적응하는 걸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이 자 이런 아이유의 나와 바다 나와 아이의 바다라고 하는 음원을 이제 여기서 이제 목소리만 이제 추출해 냈고요. 여기서 이제 다 지운 다음에 반주를 치면서 1차를 두근두근 하는 마이브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지 않는 일들이 있지. 어떠세요?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잘 모르겠어요. 전 처음 이거 하고서는 아 큰일 났네. 아씨, 이거 발표 어떻게 하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좀 목소리만 좀 두꺼워지고 피치가 낮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논문 주제 바꿔야 되나 그러다가 한 번 더 2차 실험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널 그쵸? 제가 2차 실험한 요 데이터는 조금 더 학습이 잘 됐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판소리의 특징이 좀 더 잘 묻어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음원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알바라고 내 맘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랑이란 음원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1차는 내 맘에 좀 뭔가 변하긴 했는데 발음이 좀 어눌해지고 굵어진 것과 잘 특징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2차를 적용해봤습니다. 알아 내 맘에 조용히 문을 두드리면 눈에 부옇게 고여버린 날 흘려보내야 해 기억 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아까 봤던 김소희 명창님의 어떤 창법이 그 색깔이 묻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좀 아마추어 판소리 하는 사람에 적용을 한다면 좀 더 잘 하는 것처럼 들리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런 소스를 찾아서 한번 봤습니다. 뭐 이승은 이제 원본이고요. 어기야 디야차 어이야 디야차 어기야 어기야 뱃놀이 가잔다 달은 밝고 명랑한 비 어야지 자 제가 들었을 때는 뭐 굉장히 잘 부르는 것 같은데 여기 또 나중에 이 프로그램 뒤쪽에 보면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 보면 조금 뭐 입모양이라든지 약간 뭐 억양 같은 게 아직은 미숙하다라는 평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1차적으로 변환을 해보니까 어기야 디야차 어기야 디야차 어디야 어기야 빗놀이 가잔다 뭐 그러네. 그리고 한번 2차를 다시 한번 보니까 어기야 디야차 어기야 디야차 어기야 어기야 빗놀이 가잔다 파른 밟고 명랑한 뒤 네, 방금 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AB 비교를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뭐 정확히는 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소리가 조금 소위 말해 깊어지고 조금 더 그 명창분이 불렀던 그런 소리에 가까워지는 그런 제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1차 실험에서는 제가 들어본 여러분도 바로 들어보신 것처럼 김소희 명창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음질 또한 좀 저하되는 그런 걸 느꼈었었고 아마추어 판소리 가수에 적용한 결과 판소리 어떤 특징이 좀 도리어 손실되고 음정이 불안전해지는 그런 걸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실험에서 들어본 것처럼 좀 더 명창분의 음색 특징이 잘 나타나고 음질이 향상되었다. 라는 판단을 했고요. 아마추어 판소리의 경우 판소리의 특징이 좀 더 잘 유지되고 음정이 안정적으로 또 도출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 판단을 하자면은 이제 뭐 음색 유사도를 판단할 수 있는 MOS라고 하는 수치가 1차에서는 3.2, 2차에서는 4.5, 자연스러움을 판단하는 PESQ가 2.7, 3.8,
학습 시간도 물론 그 GPU 차이가 있습니다만 에포크당 30분, 10분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나더라라는 결과고요. 결론이 어떤 제가 내렸던 저만의 결론이라면 국악 판소리의 음성 변환에도 RVC 모델을 적용 가능하다. 어떤 음색과 판소리의 음색과 억양을 잘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모델의 성능은 알고리즘과 GPU 성능 그리고 학습에 굉장히 크게 변화하더라. 이런 의미라면 뭔가 우리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전통 음악이라든지 전통 예술 많이들 안 듣는데 저도 뭐 93점 1 듣다가 5시에 우리 소리 가라고 나오면 살짝 이렇게 단어가 돌려져 있는 고백을 합니다만 하지만 이런 것들을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RVC 이런 모델 같은 것들에 어떤 우리나라 명창들이라든지 전통예술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또 우리가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한계점, 뭐 AI 예술이 다 그렇지만 저작권, 그렇죠? 네, 제가 저희 제 제자들하고도 이제 노래 데모 같은 거 만들면서 뭐 BTS 정국이라든지 아이유의 목소리를 변환해서면 굉장히 그럴듯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뭐 음원으로 발표한다고 한다면 그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정립이 돼 지금 안 된다 된다도 없어요. 그래서 정립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알고리즘이 AI가 이걸 어떤 폼을 변화시키고 하지만 그걸 음성의 의미나 감정을 알고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할 때 중요한 게 뭐 창법도 중요하지만 이 노래의 이 워드가 슬픈 건지 기쁜 건지 그걸 알고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이제 가 있진 않고 저는 뭐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감정을 좀 더 이해한다면 좀 더 정확한 변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김소희 명창의 음원을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도 보여주시고 그 의의까지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다음 이어서 지정질의입니다.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원 뮤직테크 연구원이신 이동욱 선생님께서 지정질의 해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원 뮤직테크 연구원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판소리 보전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양 음악에서도 거세 가수 카스트라토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료로 많이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는 노래는 40대에서 50대 녹음한 알렉산드로 모레스키라는 가수의 목소리만 남아있어서 사실 저희가 그 시대에 상행했던 그 카스트라토의 목소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카스트라토 영화로 유명한 프리넬리에서도 등장하는 카스트라토 음성 같은 경우도 카운터 테너 의 저음부와 소프라노의 고음부의 목소리를 합성해서 만든 소리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논문 연구에서 사용된 RVC 툴로 여러 명창들의 소리를 이용해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지금은 자료로 많이 남아있지 않은 그 다른 명창의 소리를 만들 수 있을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명창들의 어떤 톤을 우리가 이걸 재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학습을 시키려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다양한 발음이 있는 그런 소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안 할지는 그 데이터의 어떤 질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뭐 어떤 의의라고 한다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혹은 돌아가신 명창분들의 현대 어떤 살아남아서 노래를 부르시다거나 혹은 지금 어떤 학생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의 데모를 녹음했을 때 이거를 만약 명창분이 한다면 어떤 톤으로 불렀을까 이런 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역할로도 어떤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새로운 예술 표현과 창작의 관점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연구에서 말씀해주셨다시피 RVC 크레페 알고리즘은 음높이 추정에 활용되는 기술인데요.
다만 이제 궁금한 거는 가수마다 소화할 수 있는 음역대가 다르고 또 실제로 대중음악에서도 장르마다 사용하는 음역대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연구의 결과물 들어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AI 그런 목소리가 변환된 자료들을 들어보면 음색이 바뀌거나 기계음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학습된 김소희 명창의 쿨련 데이터셋 음역을 벗어난 남자 가수의 음성이나 음역대가 다른 장르의 음성이 적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 또 이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한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간단하게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온 이 RVC 모델을 여러 가지로 적용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무래도 뭐 아이유 목소리에 가면 아이유랑 음역대가 비슷한 가수에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아이유 목소리를 제 목소리에 적용하면 뭔가 좀 어색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 저희가 발견했었고, 어떤 옥타브 뭐 음역대를 본다면 반음으로 쳤을 때 아래 위 5개 정도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적용했을 때 기계음이 난다든지 혹은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그저 지금 나온 어떤 알고리즘으로는 완벽하게 여성의 목소리를 남성으로 변환한다든지 남성 목소리를 여성으로 완벽하게 변환하는 건 아직 힘든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리적, 제도적 관점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그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전통예술을 더 쉽게 보존하고 새로운 창작물을 지속해서 만드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실존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예술적, 학술 가치가 있는 전통 예술로 볼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뭐 컴퓨터 공학 쪽에서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 어떤 뭐 문장이라든지 이런 게나 있을 때 이게 사람이 쓴 건지 혹은 AI가 작성한 건지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 이런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다 마찬가지고요. 뭐 소라 이용한 거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내가 AI가 어떤 노래를 작곡했단 말입니다.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걸 듣고서, 걔가 쓴 가사를 듣고서 내가 진짜로 슬프게 느껴서 눈물을 흘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 감정은 거짓 감정일까요? 그런 저는 뭐랄까 좀더 깊이 들어간 건 철학적인 문제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인간의 진짜 감정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내가 요즘 보면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들 사진이 갑자기 뜨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니 하고서 딱 보면 밑에 AI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 그림을 보고서 그 여자분과 사랑에 빠졌다면, 그럼 내가 그 느꼈던 그 감정은 과연 거짓인가? 그런 문제에 부딪혀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AI가 만든 그 전통 예술이든 뭐든 실제와 분간이 안 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때 되면은 과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문제가 먼저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